안녕하세요. 비밀의 하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제1회 K스토리 공모전에서 무려 3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수상한 장편소설을 한 편 들고 왔습니다. 지옥에 새를 준다는 독특한 설정과 미숫가루처럼 달달한 악마와의 로맨스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낸 매력적인 소설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악마의 계약서는 만기되지 않는다. 리러하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작가님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리러하는 작가님의 필명이래요. 늑골, 폐, 심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한 조각씩 떼어와 지은 필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슴에 닿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직접적인 단어를 빌려 기억하기 위해 짓게 된 필명이라고 하네요. 빨간 벽돌 골목길과 낮은 회색 담장, 그 위를 얼렁뚱땅 걷는 고양이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작가님의 필명부터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열해 놓은 글만 봐도 리러하 작가님이 쓰신 이 소설이 기대가 됩니다. 저작권이 있어서 소설의 전문을 다 읽을 수 없다는 점, 저작권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들려드린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리러하 작가님의 악마의 계약서는 만기되지 않는다 들려드릴게요.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는 꼴을 봤다. 부엌에 있는 식탁, 할머니 맞은편 자리에서 웬 남자가 양푼을 끌어안고 쩝쩝거리는 중이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할머니가 새 세입자를 들였을 수도 있으니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그 양푼 속 내용물들이 매우 큰 문제였다. 처음에는 비빔밥인 줄 알았다. 비빔밥? 참 관대한 음식이지. 밥과 채소와 고추장만 충족되면 그 외에 뭐가 들어가도 적당히 음식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남자의 양푼 안에 있는 건 색이 멀겋게 빠진 파스타면, 살코기 부분만 떨어져 나간 돼지갈비, 조기 대가리, 그리고 그 옆엔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얼음 동동 뜬 커피 우유 약간? 남의 입맛에 참견하고 싶지는 않다. 누가 뭘 먹든 뭔 상관이야. 하지만 그 남자도 죽상을 해서는 자기 아침 식사를 입에 우겨넣고 있었다. 몇 번이고 헛구역질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남자는 바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남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남자는 양푼을 들고 부엌을 빠져나갔다. 여전히 그 밥맛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쩝쩝쩝쩝. 쩝쩝 소리가 멀어졌을 때 난 할머니를 붙잡고 물었다. 여든 넘긴 나이에도 흰쌀밥을 사발로 담아 드시며 이 집에 사람을 들이고 내칠 권리를 가지신 바로 그분께. 할머니, 봤어? 뭐? 방금 나간 사람 음식물 쓰레기 먹고 있었잖아. 쓰레기라고 말해도 되겠지. 할머니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래, 어제부터 새 줬다.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앞으로 우리랑 같이 부엌 쓰는 거지? 방이랑 부엌이랑 또 어디까지 같이 쓰기로 계약했어? 부엌 안 써. 부엌을 안 써? 그러면 저 음식물 쓰레기들은 어디에서 얻어오기라도 했나? 점점 끔찍한 상상만 든다. 나는 머릿속을 씻어내기 위해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탱.
냉동밥이 전자레인지 플레이트에 부딪히는 소리에 할머니의 첫마디가 묻혔다. 랬잖아. 어? 뭐? 할머니, 잘못 들었어. 어린 게 벌써 귀 먹었냐? 내가 예전부터 그랬잖아. 이승에서 남긴 밥은 지옥에서 먹는다고. 그 말이 지금 왜 나와? 저놈은 생전에 남긴 게지. 양반은 못되겠다. 저놈. 그 남자는 국물 한 방울도 안 남은 양푼을 들고 부엌 앞을 지나갔다. 남자의 애타는 시선이 할머니의 풍요로운 식탁을 훑었다. 혹시라도 남자가 양푼 설거지를 우리 부엌에서 할까 싶어 나는 식탁 앞에 버티고 섰다. 다행히도 남자는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남자의 얼굴은 납을 펴바른 듯 생기가 없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옷차림도 잔뜩 구겨진 정장인데 곳곳에 피와 흙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신발을 안 신었다. 집안이니까 양말바람으로 걷는 건 당연하지만 그 양말이 흙투성이인 건 안 당연하잖아. 꼭 어디 야산을 헤집고 다닌 것처럼 말이다. 남자는 좀비처럼 비척비척 걸어가 복도 끝에서 문 손잡이를 잡았다. 저기요, 거기 보일러실인데? 나도 모르게 남자에게 참견했다. 남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상관없어요. 말문이 막힌 순간 남자는 보일러실 문을 열었다. 열린 문 사이로 한 평도 안 될 시멘트 공간과 보일러가 보여야 할 텐데 엉뚱하게도 그 공간을 채운 건 주황색 불꽃이었다. 지독한 열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내달려 내 얼굴을 뒤덮는다. 보일러가 터진 건가? 어쩐지 얼마 전부터 난방도 안 돌리는데 굴굴굴 시끄럽더라니. 그러게 할머니, 내가 AS 부르자고 했잖아. 뭘 하루만 더 두고 보자 타령이야. 그 전에 우리 집이 사라지겠다고.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 여전히 부엌에서는 밥그릇에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빠져서 눈도 깜빡이지 못했다. 주황색 불꽃은 문 너머에서만 일렁인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 약간의 열기뿐. 남자는 양푼을 끌어안고 보일러실 안으로, 아니, 보일러실 넘어 불타는 공간으로 들어갔다. 불붙은 양말이 불꽃 발자국을 남겼다. 복도에 전해지는 건 열기뿐이 아니다. 비명도 흘러들어온다.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레퍼토리는 살려달라, 차라리 죽여달라, 난 잘못한 게 없다로 최소 세 종류 이상이었다. 때로 비명이 멈출 때 그 빈자리는 더 먼 곳에 신음이 채워졌다. 살과 금속과 가죽이 부딪히는 소리도 함께. 귀를 막아야 할까? 눈을 감아야 할까? 나는 어느 쪽도 못한 채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꼴이 더럽게 기네. 문도 못 닫고 다녀. 할머니가 어느새 다가와 보일러실 문을 닫았다. 순식간에 소리도 열기도 사라졌다. 아침부터 무슨 개꿈이지? 나 깨어있는 거 맞지? 나는 다시 보일러실 문 손잡이를 비틀어 열었다. 약간의 열기가 전해지고 문틈으로 또다시 비명이 들렸다. 할머니가 짜증을 내며 문을 걷어차 닫았다. 하지만 불꽃의 전경은 아직도 내 망막 위에 일렁이는 것만 같다. 할머니,
할머니, 지금 그거 뭐야? 어? 내가 그랬잖아. 계약했다고. 그래. 새 세입자 구한다고 했지? 근데 지금 저거 뭐냐고. 이젠 하다하다 약쟁이를 구해왔어? 내 아침밥에 약 탄 거 아니지? 사실 점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긴 했다. 이 동네 공사판은 거의 정리되었고 근처에 번듯한 회사나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게다가 요즘 세상에 누가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하는 낡은 단독주택에 새를 살려 하겠어. 리모델링할 상황도 아닌지라 할머니 미간이 점점 구겨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정말 약쟁이를 받아왔나? 하지만 할머니 대답은 내 상상을 뛰어넘었다. 약쟁이 아니다. 지옥이랑 계약했어. 지옥? 회사 이름인가? 여기를 회사 기숙사로 쓰겠다는 걸까? 할머니가 설명을 이었다. 지옥이 요새 리모델링 하느라 죄인들 둘 데가 모자란 데서 빈방이랑 남는 공간 빌려주기로 했다. 아까처럼 죄인들 좀 오갈 거야. 함부로 문 열면 험한 꼴 본다. 험한 꼴? 정신 어디다 팔아먹었어? 괜히 지옥 들여다보고 비명 질러서 누가 신고하는 꼴 볼 일 없게 하라고. 알어? 응. 빨리 밥이나 마저 먹어. 그래. 밥 먹어야지. 밥. 아침에는 5분이 뭐야? 3분도 아껴야 하는데 빨리 먹고 빨리 설거지하고 빨리 이 닦고 튀어나가야 학원 안 늦는데. 나는 멍한 기분으로 밥을 입에 쑤셔 넣었다. 아직은 일과의 오차 범위 안에 있다. 좀 덜 씹어 삼키고 설거지는 저녁 때 하면 버스는 탈 수 있어. 익숙한 시간, 익숙한 공간이다. 아직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상념을 깬다. 위층. 한동안 세입자가 없던 빈방 문이 열리는 삐거덕 소리. 그리고 누군가 무릎을 쿵 소리 나게 꿇고 두 손바닥을 쫙 붙이고 애절하게 비는 소리까지 들렸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더 끔찍한 파열음이 말소리를 끊어놓았다. 할머니는 이마를 찌푸렸다. 생전에 얼마나 험하게 살았으면 저런 벌을 받는다니. 넌 그러지 마라. 험하게 살 시간도 없네요, 할머니. 미안, 나 이거 설거지 다녀와서 할게. 물은 받아놓고 나가. 밥그릇에 물을 받고 신발을 구겨 신고 언덕길을 달려 내려가자 뒤늦게 현실의 텁텁한 공기가 나를 깨우기 시작했다. 아침에 내가 본 거 도대체 뭐야? 잠이 덜 깼나? 할머니한테 드디어 치매가 왔나? 근데 치매가 나한테도 없나? 나는 언덕길 위 우리 집을 올려다보았다. 30년 전만 해도 으리으리했을 단독주택. 그리고 새 입주자인지 입주 기업인지는 상념에 젖을 여유마저도 주지 않았다. 다락방 안쪽 창문에 뭔가 달라붙은 모습이 보였다. 오징어 빨판 같던 그 동그라미들은 순식간에 하나하나 눈 아래 형태를 갖추었고 나는 그 시점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게 내가 지옥을 처음 만난 날이었다. 그것도 임차인으로서 세상에 나타난. 할머니의 주 수입원은 커다란 단독주택 빈방들이다.
뼈대 많은 드라마 속 재벌가 주택처럼 생긴 그 집이 언제부터 뼈대 있는 대가족 대신 떠돌이들을 받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굴러먹던 개뼈다귀 중 하나인 내가 오기 전부터 이 집은 이 모양이었다. 마지막 집수리는 21세기에 막 접어들었을 때였던가? 지금은 사연 있는 흉가를 목전에 둔 꼴이다. 나무 문짝들은 조금씩 휘어서 문을 제대로 여닫으려면 어깨를 써야 한다. 거실 벽은 80년대에 유행했음직한 올록볼록한 나무 장식으로 차 있어 넓은 거실을 오두막처럼 좁아 보이게 하는데 한몫한다. 겨울에 보일러를 돌리면 온기는 어디론가 다 날아가고 곰팡이가 벽지를 얼룩덜룩 채운다. 여름은 말할 것도 없다. 습하고 서늘하고 덥고 그렇게 사계절을 꽉꽉 담아가며 늙어간 집. 근처 부동산 중개사가 요즘은 원룸이라고 도배 한번 하고 작은 냉장고만 넣어줘도 월세 4,50은 받는다 라며 할머니를 꾀러 왔다가 그대로 뒤돌아 나갔었지. 날가 뻗어진 방문에 덤으로 제공되는 옵션이라곤 할머니의 잔소리뿐이다. 언젠가부터 오래 묵은 세입자들은 하나 둘 돈을 모아 떠났다. 월세를 낮춰도 새 세입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 투자하지 않는 할머니만을 탓할 수도 없다. 솔직히 이 집은 분명 지어졌을 때부터 마가 끼었을 거다. 여기서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을 못 봤다고. 난 문득 떠오르는 어떤 세입자의 추억을 입 밖에 꺼냈다. 할머니, 그 새끼도 지옥 갔을까? 아침부터 왜 욕질이야? 어떤 시부럴놈? 왜 3층 방 계약했다가 특수폭행으로 간방 가는 바람에 파투 난 사람. 출소해서 이사 오던 길에 골목에서 칼부림하다가 죽었잖아. 어디 보자. 몇 년도지? 그걸 어떻게 기억해?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이 한둘인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물어봐? 그냥 그런 사람도 지옥 갔으면 여기 어디에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 여기 어디? 이젠 집이라고 부르기도 못한 바로 이곳에서 말이다. 나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안 그래도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할머니와의 아침 식사 시간. 먹 같은 양념들이 너무 많이 추가되었다. 문짝들은 지옥의 열기를 버티지 못해 자기 혼자 열리며 지옥 주민들의 비명을 뿜어냈다. 공포영화에서나 듣던 신음이 들리고 정말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 파열음도 함께 들린다. 가끔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빈 방을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 달군 철판 위에서 맨발로 춤추는 사람 같은 건 양반이다. 눈보라 대신 살보라가 휘날리는 세상.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기 위해 제 뼈로 무기를 만들어 저항하는 인간들 위로 줄톱 그물이 떨어지고. 나도 비위는 어지간히 좋은 편이지만 그런 광경을 오래 볼 간담은 되지 않는다. 내가 맨눈으로 보고 참아줄 수 있는 건 저기 저 식탁 너머에서 잔반 비빔밥을 먹는 작자 하나뿐.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얼떨결에 말했다. 지옥 진짜 끔찍스럽죠. 힘들겠어요. 남자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답했다. 방금 그 이야기도 무섭거든요. 세입자가 칼부림하다 죽었다고요? 진짜?
못 들어오고 죽었으니 세입자는 아니지 않나? 뭐 세입자 받다 보면 별꼴 다 보는데요. 예전에 어떤 세입자는 훔친 개를 옷장에 가둬 키우다 걸린 적도 있어요. 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쫓았죠. 근데 그 인간이 쫓겨나던 날 화장실 변기 물탱크에다 그동안 따로 모아둔 개똥을... 그만, 그만!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더니 아직도 한참 남은 자기 밥그릇을 바라본다. 궁시렁거리는 입모양을 보니 나 때문에 밥맛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본데 애초부터 댁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난 남자에게 물었다. 할머니에게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진짜로 2층에서 남긴 거 먹는 중이에요? 그건 아닌데. 제가 생전에 조금 못된 짓을 약간 해서. 뭘 하셨는데요? 식자재 도매할 때 한밭집에 들어가던 걸. 죗값은 치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요. 문득 들여다본 남자의 밥그릇 안 흰 곰팡이가 핀 김치와 그 밑 녹색 싹과 함께 깍둑썰기한 감자가 눈에 띄었다. 남자는 식탁 위 할머니와 나의 단출한 메뉴를 부러운 듯 한참 쳐다보다가 다시 양푼 위로 고개를 떨구었다. 역시 밥 좀 남겼다고 벌받는 건 아닌 것 같지. 그렇다고 내가 밥을 남길 거라는 소리는 아니다. 양푼 든 남자 때문에 입맛이 떨어진 것도 첫날로 끝이었다. 방문 너머 풍경에 입맛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것도 사흘을 가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손톱 자국 남은 복도가 사시사철 곰팡내 나는 벽보다 비위상할 것도 없다. 심지어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집에 남은 지옥의 흔적은 내버려두면 사라진다. 아싸, 내가 청소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님이 입마르도록 말하면 뭐해? 듣지를 않는데. 2승에서 남긴 건 저승에서 먹는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뭘 또 처음으로 보고 앉았어? 내 입맛을 제일 잘 떨어뜨리는 건 우리 할머니인걸. 일부러 작게 말했는데도 다 들었나 보다. 할머니는 누렇게 얼룩진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외쳤다. 너 멸치볶음 뱉을 때부터 말했잖냐. 지금 안 씹힌다고 버리면 늙어 죽어서 호물호물한 입으로 녹여 먹어야 한다고. 거짓말인 줄 알아? 응? 그게 언제적... 아, 아니야. 할머니 말이 맞지. 내가 어떻게 의심해. 꼬치꼬치 따질 땐 언제고 여우인 척해? 여우가 못 되면 곰이라도 되든지. 쥐새끼처럼 얇음얇음 입대는 것 좀 보게. 미안해. 밥 팍팍 먹을게. 안 남겨. 봐봐. 내가 바닥에 깔린 고추씨까지 긁어먹잖아. 말대꾸는 어? 너 나중에 지옥 가서 봐. 재판관들이 혓바닥을 잡아늘리고 이걸로 윗사람에게 못된 소리를 했는지 묻는다고.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내 입을 가리켰다. 그동안 난 꿋꿋하게 밥그릇을 비웠다. 양푼을 쥔 남자는 괜히 자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는지 내 눈치를 보며 슬쩍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살다 보면 익숙해질걸. 혓바닥에 달군 돌을 올릴 거야. 윗사람뿐이겠어? 남자들 만나서 간드러지게 헛소리하는 것도 안 돼. 그럼 저승에서 혀를 뽑아다 밭처럼 갈아 쓴다. 할머니가 온갖 지옥의 이미지를 빌어 나를 다스리는 것도. 갈아서 뿌려야지. 멀리 가게.
때때로 할머니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딱 다무는 것도. 할머니 눈에 초점이 없다. 그럴 때마다 난 숨을 삼키고 할머니 숨소리를 듣는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다행이다.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 도리어 양푼 남자가 안절부절 못해 한다. 난 안심하라고 손을 흔들어 준 뒤 식탁 위 빈 접시를 정리했다. 설거지하는 동안 물 끓여서 커피 한 잔 타드리면 그때쯤 할머니도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올 거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아침 식탁에 남은 빈 그릇을 치우려는데 할머니가 마른 입술을 열었다. 효섭이 왔냐? 무시하고 싶어도 할머니 눈은 또렷하게 나를 향한다. 곧 나름 논리정연한 근거가 흘러나온다. 저기 저쪽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 들렸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효섭. 할머니의 글러먹은 아들내미께서는 몇 년 전 할머니의 통장 서랍을 뒤지다가 절대로 돌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쫓겨났다. 그건 할머니도 잘 안다. 다만 때때로 까먹을 뿐이다. 할머니 고개가 껐덕껐덕 흔들렸다. 씨부랄 것이, 엄마는 왜 가짜를 폐물함에 둬서 사람 엿먹이냐고 따질 때 모가지를 뽑아버렸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벌써 지 팔아먹고 문서 받으러 온 거 아니요? 아하하하,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그 새끼가 또 기어들어오면 다리를 뿜질러서 중랑천에 던져버리자. 그런 대답을 애써 삼켰다. 그놈이 쓰레기라는 건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할머니가 알지만 나는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가족을 욕해도 되는 건 가족뿐이니까. 님이 그놈에게 물려주느니 이 집 내가 불태우지. 무덤까지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그렇지. 집을 물려받을 사람도 가족뿐이지. 10년 넘게 집을 쓸고 닦고 할머니 병시중까지 맡아봐야 내가 어디서 굴러먹던 개뼉닭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괜찮아. 팔아먹기는커녕 철거 비용이 더 나가겠지 싶은 이따위 집을 받아서 뭐해. 할머니, 나도 이 집 가질 생각은 없으니까 무너지지나 않게 해줘요. 혹여나 등 뒤에서 할머니가 쓰러지는 소리라도 들릴까봐 난 설거지를 최대한 조용히 조심스레 했다. 덕분에 전기포트 꺼지는 소리에 바로 반응할 수 없었다. 고무장갑 널고 조금 식은 물로 커피를 타 뒤돌아서니 할머니 눈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할머니의 생기는 대체로 뾰족하다. 식었어? 김나잖아. 맨날 끓는 거에 입댔다가 얼음 찾으면서. 네 할머니 입에 얼음 들어가는 게 아까우냐? 아, 일단 먹고 이야기해. 프림을 마지막에 넣어서 안 뜨거워 보이는 거야. 할머니는 못 믿어온 듯 주춤거리며 커피잔을 입에 가져다 댔다. 나는 그 입에 욕설이 장전되기 전에 불이 나게 부엌을 빠져나왔다. 양푼 뒤집히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할머니께서 매우 창의력 넘치는 욕을 꺼내신 모양이다. 아, 양푼 양반, 살아봐요. 금방 익숙해진다니까. 나 또한 지옥의 풍경에 빨리 익숙해지는 걸. 어느새 12시다. 막 나가자니 새삼 불안해져서
할머니에게 늦어진다는 문자는 보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모카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젠 들어가야 하지. 아빠 부를게. 더 드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승빈이랑 단 둘이 먹으라고? 그건 얘도 싫어할걸. 에이 누나. 왜 끝까지 말은 못해? 어? 다들 애매하게 끝난 술자리를 얼버무렸다. 술자리 계산은 곧 도착한 언니의 아버지가 했다. 그 중후한 등 뒤에서 나와 승빈이는 제가 낼게요 라는 실랑이도 할 수 없었다. 모카 언니는 자연스레 그 팔에 매달려 웃었고 언니의 아버지는 징그럽다 라는 농담조차 던지지 않고 한박 웃음으로 답했다. 모카 언니의 쾌활함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것 같았다. 어엿한 자가용에서는 승빈이가 제일 먼저 내렸다. 그 다음은 나다. 나는 처음에 고지고대로 우리 집 주소를 불러드렸고 그분은 잠시 후 언덕 중간에서 난색을 보였다. 나도 뒤늦게 내 실수를 깨달았다. 이 밤중에 차를 몰고 올라가기에는 경사진 골목길이 너무 좁고 어둡다. 급하게 차에서 내렸지만 그분도 나를 더 붙잡지는 않았다. 서주 학생 혼자 올라갈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항상 다니는 길인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다녀본 적은 없었다. 12시를 훌쩍 넘긴 시각. 듬성듬성한 가로등 대신 항상 의지해왔던 주택가의 불빛들이 온데간데 없다. 다행히도 그분은 내 뒤로 전조등을 비추었고 나는 집 앞까지 편한 마음으로 올 수 있었다. 골목을 돌며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 들어왔어요, 언니. 진짜 진짜 고마워. 내일 봐요. 곧 라이트가 꺼졌다. 먼 데서 차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자, 이제부터는 나 혼자 헤쳐나가야 할 시간. 어둠 속에서도 고래에 쩍 벌린 입 같은 집의 실루엣은 뚜렷하게 보인다. 나는 집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자, 할머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0시를 넘겨 집에 들어온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를 꽉 물고 대문을 통과하려는 찰나 난 아주 큰 문제를 깨달았다. 우리 집에 대문이 있었나? 어? 어딜 봐도 저 뒤에 보이는 건 우리 집이 맞는데. 마당 딸린 단독주택이니 당연히 대문은 있겠지. 하지만 세입자들이 계속 오가다 보니 내 기억 속의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덕분에 대문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지.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대문은 잠겨 있다. 할머니, 이건 예상 못했는데요. 반항은 짧고 후회는 길다. 난 시험삼아 초인종을 눌러보았다. 달각거리는 소리만 허무하게 울린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가 남아있다. 첫 번째, 전화해서 할머니를 깨우고 싹싹 빈다. 두 번째,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고 내일 혼난다. 난 두 번째를 택했다. 전화로 할머니를 깨울 수 있다는 보장도,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가방부터 마당에 던져놓고 나는 근처에 버려진 오토바이를 밟고 담을 넘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골목을 쿵 울렸다. 마당에 납작 엎드려 주변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
불을 켜는 집은 없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다음 현관문은 당연히 잠겨 있었다. 돌아다니는 세입자 없다고 아주 편하게 잠그셨구먼. 영화나 드라마 보면 창문을 깨고 들어가던가 그렇게까지 이를 키우고 싶지는 않고. 나는 건물 가장자리를 돌았다. 분명 세입자들이 1층 거실을 통과하지 않고 오갈 수 있는 문이 있을 텐데. 외벽을 꼼꼼히 둘러본 결과 반 지하로 통하는 작은 철문을 찾았다. 잠겨있지는 않았다. 그 대신 문을 잡아당기자 붉은 녹이 무슨 거품처럼 스며나왔다.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안 쓴 거야. 1층으로 통하기는 할까? 잡아 뜯다시피 문을 열었다. 매캐한 지하 냄새, 그 뒤로는 연탄 냄새. 핸드폰 손전 등을 켜자 오랫동안 방치된 연탄이 보였다. 우리 집에 저거 쓸 시설이 아직 남아있던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서 버리든지 해야겠네. 할머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 집 걱정을 해요. 바닥에는 장판이 깔려 있지만 연탄재가 심하게 날려 신발을 벗을 상황은 아니었다. 발걸음을 따라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검은 눈을 밟는 것 같다. 주변에는 쥐새끼 한 마리 없다. 안에 길은 있을까? 일부러 바깥문을 열어뒀지만 꽤 깊은 곳까지 들어오니 달빛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연탄 조각들도 더 이상 빛을 반사해내지 못했다. 핸드폰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었다. 연탄재와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벽이 내 시야의 전부다. 안으로 통하는 길이 없나? 그냥 창고인가? 다시 나가야 할지를 고민할 때 내 눈에 선반인지 계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턱이 들어왔다. 라이트를 위로 비추며 턱을 따라가 보니 작은 문이 보였다. 연탄을 안으로 나르는 문일까? 일단 자물쇠는 걸려있지 않았고 그 너머에서는 옅은 빛이 비치고 있었다. 더 생각할 것도 없다. 세입자와 마주치면 사과하기로 하고 난 그 문을 열었다. 문은 작은 방으로 연결되었다. 불빛은 부드럽지만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나에게는 강한 자극이다. 난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가 의자를 질질 끄는 소리다. 난 눈을 꾹 감은 채 일단 허공에 손을 저으며 사과부터 했다. 죄송합니다. 저 집주인 손녀인데요. 현관이 잠겨 있어서 지하 창고문으로 들어왔어요. 누가 뭐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아하, 그러셨구나.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저희가 시끄럽게 굴어서 경고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지나가세요. 저희. 들리는 목소리는 하나뿐인데. 그리고 의자 끄는 소리가 하나. 난 천천히 눈을 떴다. 노란 알전구가 매달린 작은 방. 스즈키복이라고 하던가. 위아래가 붙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나를 내려다보며 방긋 웃었다. 큰 키에 어울리지 않게 소년 같은 미소다. 크게 구불거리는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짙은 남색 눈동자가 반짝였다. 뵙는 건 처음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지? 죄수 같지는 않은데. 게다가 멀쩡한 사람 같잖아.
할머니가 그새 세입자를 또 들였나? 이름을 물어보기 직전 나는 그 남자의 손에 들린 게 뭔지 깨달았다. 쇠꼬챙이다. 양꼬치 집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딱 그 정도 사이즈에 개별적으로 놓여 있을 때는 위협적이지 않은 물건. 하지만 곧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다. 이 남자 뒤 의자에 묶인 채 발버둥치는 또 다른 남자에게. 이 남자에게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서 눈치 못 챘어. 내 눈이 의자에 묶인 죄수를 향하자 꼬챙이를 든 남자는 한 뼘 옆으로 움직여 내 시야를 가렸다. 반짝이는 머리카락이 가볍게 날리고 그 사이로 엄지손가락만한 뿔 두 개가 보였다. 나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지만 이런 존재를 뭐라 부르는지 알고 있다. 악마? 예. 인사가 늦었죠? 죄송해요. 할머님께는 인사드렸는데 현재 이 집의 일부를 지옥으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계약 주체는 지옥이지만 계약서 작성은 제가 했어요. 악마는 부침성 있는 미소를 지었다. 가능한 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작업은 지옥 안쪽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저희 집 방음이 별로죠. 문틈도 다 벌어지고. 네, 아 물론 알아요. 그런데 비명이 날 만한 작업을 하는 세입자가 이상한 거죠. 가능한 한 임대 공간에서는 조용한 작업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불편사항 있으시면 쪽지로 남겨주세요. 부엌 냉장고든 저희가 임대한 공간의 아무 문에든 붙여주시면 하루 두 번은 확인하니까요. 최근 이 집에서 들은 소리 중 제일 정상인 같은 소리다. 나는 홀린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정신을 차렸다. 이 남자, 악마 맞는 거지? 등 뒤,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죄수의 오른발 발가락 사이마다 쇠꼬챙이를 꽂아서 한 뼘만큼 벌려놓은 것도 당신이지?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악마는 내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두어 시선을 싹 가져가 버렸다. 악마가 생긋 웃었다. 워낙 바쁘셔서 별일은 없을 것 같지만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저도 잘. 반사적으로 내 입꼬리도 딸려 올라가고 말은 자꾸 끊긴다. 나는 단어 쪼가리들 대신 악수를 청하듯 오른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악마는 자기 오른손을 들어 올리려다가 멋쩍은 듯 고개를 저었다. 그의 오른손은 피투성이였다. 아, 죄송해요. 나중에 좀 깔끔할 때 배웠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저도 일하시는데 갑작스레 들어와서. 그럼 수고하세요. 수고? 무슨 수고? 고문 잘하시라고? 내가 말했지만 나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난 일단 쳐다보기만 해도 정신이 빠져나갈 듯한 저 악마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방문이 코앞이다. 문 손잡이는 부드럽게 돌아간다. 문을 열자 그 너머로 익숙한 1층 복도가 보였다. 익숙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 등 뒤에서 악마가 말했다. 미숫가루 맛있었어요? 네? 맛은 있었지. 당신이 만든 거였나? 난 고개를 돌렸다. 악마는 이쪽을 돌아보지 않고 입만 움직였다. 그런데 왜?
악마의 그 말은 끝까지 듣지 못했다. 갑자기 복도를 달려온 할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은 것이다. 서주, 네가 도둑고양이냐? 응? 도둑들도 이 시간에는 안 돌아다니겠다. 아, 할머니 잠깐만요. 사정이 있었어. 문자 보냈잖아. 그 직장에서. 무슨 놈의 사정? 타고 오던 버스가 뒤집혔으면 기어서 왔어도 날짜 바뀌기 전에는 왔어. 할머니는 나를 질질 끌고 복도를 통과했다. 거실 시계는 새벽 1시를 넘어간다. 어차피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게 뻔해. 나는 입을 다물고 복도 너머를 보았다. 악마가 있던 방 안, 부드러운 불빛이 일렁이다. 곧 문이 닫혔다. 할머니는 본인 눈에 띄는 거의 모든 부위에 손을 휘두르는 것 같았다. 아프지는 않았다. 자꾸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게 할머니의 알아듣기 어려운 신세 한탄이 불편할 뿐이다. 내 늦은 귀가가 할머니 인생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납득할 날은 영원히 오지 않겠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에구구구 소리를 낸 후 방으로 돌아갔다. 끝났다고 안심하기에는 일러. 나는 그분이 효자손이라도 갖고 나오면 어쩌나 고민하며 복도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곧 들려오는 건 불 꺼지는 소리, 그리고 골골골 코 고는 소리. 내일쯤이면 할머니는 나를 왜 혼냈는지 잊어버릴지도 모르겠다. 자기 손이 부어있는 걸 보면서 서주 너 또 사고 쳤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나는 피곤함에 찌든 몸을 질질 끌고 계단 앞에 섰다. 내 방은 3층에 있다. 할머니 둘째 아들이 죽은 형 잠바를 입고 떠나던 날 나는 할머니가 방문에 못질하려는 것을 말리고 그 자식의 방을 차지했다. 넓기 때문만은 아니다. 내가 이 방을 쓰면 왠지 그 자식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그때 나는 다리가 참 튼튼했나 보다. 난 겨우 3층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오늘 밤 집은 조용하다. 악마가 집주인 화났으니 눈치 좀 보자며 죄수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걸까? 몸 안에서 피곤함이 뱅뱅 도는데 잠은 좀처럼 내 정신을 데려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그 악마의 모습이 오갔다. 주황색 조명이 새장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는 방. 쇠꼬챙이를 들고 서 있던 남자의 이미지는 막막에 액자처럼 박혔다. 현실 감각이 없다. 유리 조각을 깨어 밤하늘에 바른 것 같은 눈, 듣고 있자면 노곤해지는 목소리, 그리고 피에 젖은 손까지. 머릿속에 빨간 경광등이 돌아간다. 멀쩡한 사람처럼 말해도 상대는 악마다. 괜히 얽히지 말자. 난 그렇게 중얼거리며 몸을 말았다. 하지만 혼잣말과 달리 입 안에 침이 고였다. 그 손에서 만들어진 달콤한 것만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오늘따라 악마는 아침부터 계속 내 옆을 백수 막내 같은 얼굴로 쫄랑쫄랑 따라다녔다. 심지어 출근하러 나오는 길에도 그는 담장 위에서 나를 쫓았다. 어느새 옷도 갈아입었네. 캐주얼하고 멀쩡한 옷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지옥은 어쩌고? 감시 알람 맞춰놓고 왔어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파리떼가 날아올 거예요. 제발 평화롭기를 바래야겠네요. 사실 전 그쪽이 집 밖에 나오면 햇빛에 녹아버리는 줄. 어라? 어? 떠들다 옆을 보니 악마가 사라졌다. 어디 갔어?
진짜로 햇빛에 녹아 사라졌어? 오늘은 날씨도 흐린 편인데. 내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을 때 악마는 갑자기 뒤쪽에서 자동차 지붕을 밟으며 나타났다.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어요? 미안해요.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잠깐 듣고 왔어요. 이상한 소리. 악마가 다녀온 방향으로 귀를 기울이니 누군가가 언성 높여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손자가 가는 귀 먹은 할머니에게 문자 그대로 소리를 높이는 것뿐이다. 아, 싸움 맛있어서 좋아한댔죠? 비슷해요. 재미난 구경하러 나 쫓아오는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난 완전 몸살이고 지낼 거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기에 따라왔을 뿐이에요. 제가 옆에 있는 게 싫으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런다고 당신을 미워하진 않을 테니까. 악마가 웃었다. 태양빛이 그의 등 위로 날개처럼 부서진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액세서리를 받으면 이런 느낌일까? 아름답지만 내게 어울리는 물건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것. 물론 그런 비유도 입 다물고 있을 때 어울린다는 소리지. 그는 지옥의 직원답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말이죠. 악마에게는 네가 싫다. 이유는 없다. 라고 대놓고 말해도 당신의 사회적 평판에 전혀 악영향을 미치지 않죠. 하지만 당신 별로 악마처럼 생기지 않았...어라? 뿔은 어디 갔어요? 머리 양 옆으로 삐죽,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로 솟아있던 뿔이 보이지 않았다. 머리카락에 가려졌나? 아니, 하지만 다른 각도로 봐도 안 보이는데. 친절하게도 악마는 담벼락에서 내려와 내 손에 닿도록 머리를 숙였다. 만져봐도 없다. 뿔은 지옥에 있을 때만 보여요. 지상에서도 보이면 영업할 때 지장이 가잖아요. 영업? 예전에 있던 부서였죠?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지금 제 영혼 사려고 간보는 거 아니죠? 그런 농담 금지. 지난번 부서도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정말 힘들었다고요. 제발 당신까지 제 거래처가 되지는 말아주세요. 이미 집주인 손녀와 세입자 사이잖아요. 계약서에 당신 이름은 없었잖아요. 우리는 거래처라기보다는 현대 비혈연 공동체 아닌가요? 지붕과 냉장고를 공유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악마는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 나도 마주 웃고 싶었다. 가벼운 사회적 반응 말이지. 하지만 악몽이 새삼스럽게 말에 발목을 잡았다. 난 어느 서류에도 없다. 할머니의 주민등록 등본에도, 부동산 계약서에도. 저기요? 악마가 내 어깨를 톡톡 쳤다. 괜찮아요? 네, 문제 없어요. 악몽의 디테일은 뜻밖의 상황에서 되돌아오는구나. 난 그를 어영부영 보내고 버스에 올라탔다. 차창 너머로 악마가 손을 흔드는 것 같은데 반응해주지는 못했다. 부끄럽기도 했고.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왜 손 안 흔들어줬어요? 하고 정류장에서 날 기다리는 악마를 마주했다. 왜 여기 있어요? 기왕 바래다 주러 나오는 거 끝까지 하려고요. 위에 타고 따라오긴 했는데 버스카드 만드는 편이 나오려나? 오늘 아주 한가하신가 봐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이 정도 시간은 뺄 수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멀쩡한 사회인 같은데 그는 내가 손을 마주 흔들어주길 기다린다는 듯 아직도 오른손을 들고 있었다. 난 거기 손바닥을 맞부딪혔다. 악마는 그제야 웃으며 맞잡은 손을 내렸다. 서서히 해가 기울어지는 오후, 이 낡은 집은 태양을 끌어안은 것처럼 제법 포근해 보인다. 나는 일부러 애교를 떨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내가 뭐 사왔게. 들어오자마자 유세 떠는 걸 보니 금덩이라도 가져왔냐는 대답이 들려올 만도 한데 대답은커녕 욕 한 조각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다. 현관에 할머니 신발 다 있었는데. 설마 맨발로 나간 건 아니겠지? 아이스크림 봉투를 다시 챙겨 들고 복도를 걸었다. 할머니, 어디 있어? 아이스크림 사왔어. 부엌 맞은편 할머니 방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TV에 집중하고 계시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힘주고 계시는가? 하지만 항상 그래. 예상 답안을 두 개 꺼내놓으면 엉뚱한 답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나온다고. 이번의 답변은 발 밑에서 왔다. 내 양말에 밟힌 흙모래 들로. 아이스크림 봉지를 거실 소파에 던진 후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나무 복도 위로 발자국 모양을 그리는 흙모래들이 보였다. 지옥에서 올라온 물건들이라 생각하기에는 내 발톱을 파고든 돌멩이의 아픔이 만만찮다. 신발장으로 가 제일 큰 우산을 집어들었다. 할머니? 안방은 비었어. 할머니가 쏙 빠져나온 이불이 전부야. 난 TV를 끄고 부엌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할머니? 발자국은 복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신발자국이라기보다는 모래뭉치 정도로 옅어진다. 하지만 그 끝에서 나는 가장 진한 발자국을 만날 수 있었다. 피로 찍힌 발자국. 바로 위, 남자가 한 명 널브러져 있다. 제가 들려드리는 리러아 작가님의 악마의 계약서는 만기되지 않는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설의 극히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들려드렸는데도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각각의 캐릭터를 가지고 저마다 성격들이 분명해서 그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작가님의 글과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책을 읽는 동안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져요. 앞서 작가님에 대한 소개 글도 예사롭지 않았는데 역시나 작가님이 쓰신 이 소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캐릭터도 재밌고 대사도 재밌고 소재부터 설정까지 다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지옥을 관리하는 악마와 맺은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만 봐도 뭔가 새롭지 않나요? 이제까지 악마가 등장하는 이야기에는 대부분 영혼을 소재로 하거나 악마의 꼬임에 의해서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다거나 다소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소설은 시작부터 예측을 빗나갑니다. 독특하고 참신해서 더 매력적인 소설이네요. 리러아 작가님의 악마의 계약서는 만기되지 않는다. 여러모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비밀의 하원을 찾아와서 영상 시청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밤 되세요.